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입니다. 레아리다의 게리모드 혼자 놀기 컨텐츠. 자, 꽤나 화제를 불러 모았던 그 컨텐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려먹기지만. 자, 유리창 빨리끼기 대회 시즌 3. 자, 이번에 참여할 PAC는요, 예전에 참여했었던 PAC도 참여할 겁니다. 자, 순서대로 루피, 손오공, 베지터, 사이타마, 제노스, 그리고 던파의 버서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끝판왕 센지입니다. 자, 그러면 루피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 고고. 자, 첫 번째 주자 루피의 기록은 과연 몇 초가 될까요?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야, 렉이 걸렸는데도 6초네? 자, 루피 6초 9.25. 와, 미쳤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올클 좀 하고. 자, 두 번째 주자는 우리 드래곤볼의 영원한 주인공 우리 손오공 고쿠! 손오공, 아, 얜 왜 하얀이? 야, 그 뭐지? 그거냐? 개비스콘이냐? 자, 로딩이 다 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다 됐다. 자, 두 번째 주자 손오공 갑니다. 자, 준비 시작! 에너지 파렛! 야, 우오! 야, 안 보여. 야, 렉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 깜짝이야. 내가 못 봤어. 아, 렉이 쩌네. 자, 렉이 쩔어서 미쳐 못 봤기 때문에 일단 손오공 1초 줄여서 11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렉의 원인도 있기 때문에 깨는 도중에 렉이 걸리면 1초씩 뭐라 해야 되지? 뺄 예정입니다. 자, 손오공 12초. 사실 그냥 준비 포즈만 안 길었어도 루피를 충분히 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 자, 다음 주자 3번 주자 베지터는 아직 리메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베지터 우리 3분 왕자.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지터 가자. 준비 시작. 훗! 빅뱅 어택! 빅뱅 어택! 오오. 야야, 렉 아우, 야, 렉이 너무 쩌는 것 같아요. 빅뱅 어택! 야야, 왜 또 꼈어? 빅뱅 어택! 아니 좀, 야, 베지터 왜 이리 힘 못 써? 쟨 또 스프링처를 왜 저러니? 자, 빅뱅 어택! 야, 깨긴 하는 거니? 빅뱅 어택! 빅뱅 어택! 가라, 가자 다시. 빅뱅 힘내, 베지터 힘내. 빅뱅 어택! 빅뱅 어택! 오케이. 아, 깬 중간에 렉 걸렸네. 자, 베지터 렉이 걸렸기 때문에 1초 줄여서 51초. 아, 진짜 개안습이다. 자, 다음 주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자 4번 주자 사이타마. 내가 마음대로 배치하다 보니까 사이타마가 4번이네. 자, 사이타마. 머리가 반짝반짝해. 자, 이번에는 진심 펀치로 가겠습니다.
자, 4번 주자 사이타마 준비 시작. 必殺 마지 시리즈 마지 나그리. 와! 우와! 야! 역시 사이타마 준비 시간만 안 길었어도 훨씬 빨리 깰 수 있는데. 아, 아깝네요. 자, 7초. 사이타마 7초. 진심펀치 한 방이면 7초면 깨네요. 준비기가 아니 7초면 깨는 게 아니구나. 준비 시간만 4초였으니까 3초 안에 깨네. 3초 안에. 미쳤네. 자, 사이타마 7초. 자, 다음 우리의 안습 전설의 시초. 우리 유리창 깨기 대회 안습의 시초 제노스가 드디어 나가게 됐습니다. 제노스. 자, 제노스는 머신건 블로우 말고 소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제노스 준비 시작. 조각 와. 오, 야, 오, 오. 자, 제노스가 웬일입니까? 아, 머신건 블로우 말고 진작에 소각을 쓸 걸 그랬어요, 여러분. 야, 자, 제노스도 똑같이 7초. 아, 잠깐만, 아까 둘 다 렉 걸렸으니까 1초 줄여야지. 6초. 오, 지금 6초가 공동 1등이 많아요. 야, 여기서 남은 두 명, 버서커랑 센즈가 5초 이상, 아니, 5초 이하로 나와야 이게 승부가 나는데, 아, 이거 참, 어렵구만. 자, 제노스, 어쨌든, 렉이 걸렸기 때문에 7초로 줄여드리겠습니다. 7초 줄여서, 아니, 7초에서 1초 줄여가지고 6초로. 자, 다음 주자. 첫 출전이죠. 자, 던전 앤 파이터의, 헬벤터가 아니라 블러드 이블이지. 자, 모습은 제가 SD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지 볼 정도는 아닙니다. 자. 자, 갑시다. 자, 버서커 준비. 시. 자. 아, 익스트림 어버킬.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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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이거? 야, 오늘 야, 이 시즌3는 정말 뜨겁습니다. 자, 베지터 빼고. 야! 자, 던파의 버서커. 렉이 걸렸기 때문에 1초 줄여서 또다시 6초. 야, 6초 왜 이리 많니? 뭐, 오늘 뭐 날인가? 6초가 굉장히 많네요. 자, 던파 버서커도 6초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7초지만 렉이 걸렸기 때문에 1초 줄여서. 자, 우리의 마지막 끝판왕. 어딨어? 아재 개그 좋아하는 놈 여기 있다. 아, 잠깐만, 얘는 프리스크잖아. 아비안 센스. 얘는 왜 이러니? 뭐 하다가 이렇게 때가 묻었니? 뭐 하더니 때가 묻은 거야 얘는. 자, 어쨌든 센즈, 우리 드립치기 좋아하는 뼈다귀 센즈. 자, 끝판왕의 위험. 자, 1등을 또다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야, 가스터 블레스터도 때 탔네. 뭐한 거니 너네. 자, 우리 끝판왕 센즈. 자, 과연 4초의 벽을 깰 수 있을지, 아니면은 아까 예전에 다른 주자들처럼 또 6초 정도를 기록할지. 자, 마지막 주자 센즈 준비 시작. 와, 열리고. 야, 6초. 자, 센즈 6초. 하지만 렉이 걸렸기 때문에 5초로.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아, 이래서 여러분들이 센즈 갓센즈 하는군요. 자, 총 결산해 보겠습니다. 자, 루피 6초.
손오공 11초, 베지터 51초, 사이타마 6초, 제너스 6초, 버서커 6초, 샌즈 5초로 또다시 시즌2에 이어서 샌즈가 이 두 번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오! 자, 와, 오늘은 정말, 이번 경기는 정말 치열했네요. 자, 베지터는 51초. 베지터가 안습 전설이네요. 자, 여러분, 베지터를 응원해 주십시오. 자, 댓글에 베지터 파이팅! 이라고 써주시면은 자, 500만원 상당의 칭찬을 직접 귓구멍에 박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 더 세다, 누가 더 세다, 그런 탁상공론은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만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안녕, 레알이 되겠습니다. 바바, 블라블라블라, 바바, 아, 바바, 바바.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크!